같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소 같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소를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. 배경의 밝기나 이게 완전히 대비돼서 보여서 환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표정의 모습이. 여성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본다면 작가의 작품에서는 철저하게 남성화되어 있는 것 특징입니다. 또 하나는 소라는 동물을 통해서 당시의 그 시대상을 대변해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소라는 동물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